안녕하세요. 정원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동률 씨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곡 하실 때맨 처음에 튜닝을 좀 하셔야 돼요. 일반 스탠다드 튜닝보다 조금 다른 튜닝이에요. 이렇게 튜닝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쉬운 온질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풍부한 저음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자, 6번 줄은 이제 C로 두음을 낮추고요. 그리고 5번 줄은 G. 한음 낮추고, 그리고 2번 줄은 A로 한음 낮추고, 그리고 1번 줄도 D로 한음 낮춘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마디 해볼게요.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자, 태핑으로 이렇게 해머링으로 해주면서 좀 풍성하고 약간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잡고 세 번째 마디. 자, 온주가 굉장히 편해지죠? 다시 한번 더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디 그대로 끌어주시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여기서 엄지 퍼커시브 탁 쳐줄 거예요. 이때 풀링 오프. 이때 해머링. 합치면 이렇게 돼요. 아홉 번째 마디 두개 잡아주시고, 여기서 폴링 오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디부터는 퍼커시브가 좀 들어가요. 자, 열 번째 또 태핑.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열한 번째 하나 끌어주시고 할때 전체 뮤트. 이때는 하고 엔디메이크 퍼커시브예요. 자, 중지 약지로 3번 줄 치면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시면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뮤트만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 이때는 여섯 번째 마디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 할게요.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6번 줄 4번 플랫을 잡아줘야 돼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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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이렇게 할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끌어줘요.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플랫 잡아주시고. 이때 1번 손가락 들어서 1번 줄 개방형 소리 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19번째. 어려운 거 없으니까. 애니메이크 퍼커시브예요. 하고 그다음에 21번째 마디. 실제 연주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곡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저하고 비슷하게 흉내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23번째 마디. 쿵, 쿵. 이렇게. 다음에 34번째 마디. 애니메이키. 25번째 마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하고 이따에서 엄지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28번째 마디. 그다음에 29번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쿵쿵. 그다음에 30번째 마디. 둥쿵. 이렇게. 이때 3번 손가락으로 끝에 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악보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3번째 마디. 똑같으니까 천천히 갈게요. 37번째 마디. 쿵쿵. 그쵸? 이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슬라이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링 오프 해줘도 되고요. 하고 저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고 39번째. 쿵쿵.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방현. 악보에는 그냥 치게 되겠죠? 악보에는 궁, 근데 얘를 꾸미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악보하고 똑같이 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변형되고 좀 멋있게 이렇게 치시길 바래요.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